정도들이요. 기본적으로 이것보다 좀 더 심해요.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 엄포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는 것까지가 뭐 몇 단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면 얘네들은 조금 그게 좀 짧아요. 어. 네. 뭐 그러니까 으르릉 확 물어버려. 보통 이제 으르릉 하고 이렇게 하면 덜덜덜 하고 틀다면 버쩍버쩍 서고 이런 게 전조가 한 7, 8까지 있다가 대부분 덤벼게 되면 이제 준비를 하는데 다리야, 너 왜 이러노? 다리야, 니 내 모르나? 인마 내가 인마 내가 내가 어이 깜짝 놀라 씨. 자동차 시동 걸자마자 바로 악셀을 달려. 네, 똑같은. 저 말씀하실 때 주변에 이제 산책로가 있다? 문제죠. 산책로가 없는 곳으로 가야죠.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죠. 해외에서 카네코스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저택을 갖고 있거나 백화점 정도 운영을 하시면서 그래서 옆집이 안 보이는 그 정도에서 보통 키우세요. 왜냐면 얘네들은 사나운 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온몸을 불살릴 수 있는 개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우리들의 시그널 중에 하나를 잘못 판단해서 누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니 지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. 이렇게 술 마시고 있었어. 예뻐 하다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순간 달려들고. 근데 느낌 오죠, 벌써. 네.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? 그런 경험 몇 번 있었어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자연스러워요, 개들 입장에서는. 근데 모르겠어요. 사실 쟤는 제 도리를 다하고 있고 꽤 훈련을 잘하고 있는 균형이 좀 잡힌 개라고 느껴져요. 훈련 경험이 있다고 들었어요. 그건 어떻게 하신 거세요? 당시에는 이 친구, 이 아이가 이제 분리불안이 심했어요. 네. 한 1년 언저리까지. 어이야. 동네가 정말 떠내려 갈 정도로 제가 출근을 하면 퇴근할 때까지 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다가 1년 정도를 맡겨놓고 주말마다 갔어요. 1년이요? 네. 그때 네. 저희가 이제 사실 아이도 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때 저 이렇게 병원 다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좀 길었어요. 그래서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좀 길게 보냈죠, 저희. 그때 훈련 센터에서 있었구나. 그냥 그니까 자식이거든요, 사실. 모니도 우리를 그냥 나를 엄마, 아빠, 그러니까 주인 한 명을만 보고. 섬기는 강아지라고 하니까 사실 자식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애착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가 느끼고 있었구나. 그래서 너무 이런 거 만나가는 거 싫은데